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이 텃밭 개념으로 제가 키우는 참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 씨를 넣은 지, 타종한 지 40일 됐습니다. 5월 3일에 했으니까요. 41일 됐네, 41일. 이제 요맘때 되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분지가 되고요.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이게 이제 분지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가지깨입니다. 외대깨는 이제 분지가 덜 되는데, 이 가지깨들이 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도 같이 성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이 생깁니다. 이제 꽃이 생기면서 참깨는 꽃이 피면서 계속 성장하거든요. 보통 참깨꽃은 씨앗을 넣고 한 45일 뭐 50일 요래 되면 이제 꽃이 핍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보통 수확은 파종 후 보통 한 110일 정도 내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거짓말같이 자라야 되는데요. 문제는 요즘 많이 덥습니다. 아, 덥다 보니까 이제 가뭄을 타죠. 가뭄. 그러니까 요 시기에 뭐 저보고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댓글로요. 참깨에 물을 줘야 되느냐? 주셔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겠죠. 이 참깨도 이제 그 이런 밭이 좀 최대한 안 마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밑에 부분을 저는 아주 오픈해 놨는데요. 저는 물주 여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놨는 상태인데 이러면 잘 마르겠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물주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저는 호스를 통해서 물을 주든지 아니면 점적을 주든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물을 그 안 줘가지고 바짝 감은 그런 밭은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텃밭 작물들 텃밭은 뭐 대농들이야 뭐 어떻게 할 방법 좀 그 난감하지만 텃밭은 그래도 물 주기가 좀 쉽잖아요. 뭐 물초류를 주든지 어떻게 주더라도 양이 안 많으니까 그냥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지금부터 얘들이 키가 크는 시기거든요. 키가 큰다는 것은 결국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위로 올려주고 이런 잎들은 광합성 작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탄소 동화물질이 이제 이렇게 잎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또 새순도 쭉쭉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물입니다. 광합성의 그 구성 원소 다섯 가지 중에 가장 그 큰 게 뭐냐면 물입니다. C 탄수화물 H 탄소 H 수소 그리고 O 산소. 그 외에 광합성에 필요한 것이 이제 N 질소 그리고 M지 그렇게 마그네슘 요 다섯 가지인데요. 아, 중요한 건 물이다. 아, 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물은 주셔야 된다. 아, 이번 주말에 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 와야지 오는 겁니다. 이게 가물 때는요. 비 소식이 있어도 비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보면. 그리고 그 가뭄이 없을 때는 또 희한해. 참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구름 낀 낙해도 비가 오죠. 참 그것이 보면 신기합니다. 꼭 속을 시기거든요. 금년도에는 진짜 참깨 농사가 제가 수년간 참깨 자가 소비용으로 이렇게 농사 심었는데요. 아, 진짜 금년도에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말 그대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뭐 거의 빈구못이 결주 없이 그렇게 키우는데 여기 지금 결주 한 개 났고요. 이쪽 끝에도 결주가 하나고 현재는 결주가 두 개인데 나머지도 몇 포기는 지금 조금 조짐이 안 좋습니다. 여기도 결주가 났는데 얘도 지금 조짐이 안 좋아요. 안 크잖아요.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잘록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잘록병이라기보다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보니까요. 이렇게 좀 애매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날씨가 엉캉 뜨거우니까 여기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노출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화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는 뺄게요. 결국 얘는 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세 개 났어요. 빈 구멍 하나, 둘, 저쪽에 한 개, 세 개. 아, 이게 진짜 이게 참깨가 이 쉬우면서도 세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늘 참깨 농사를 잘 지었는데 평년작 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속을 썩이고 있다. 어쨌든 물을 주시라. 저는
호수로 물을 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 이렇게 막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 바닥에 막 물을 막 뿌리면 이런 데 물이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저는 물을 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시기에 이제 방제해야 될 게 뭐냐, 입마름병입니다. 참깨 입마름병 방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시기에 또 방제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진딧물, 참깨에 의외로 진딧물이 있습니다. 진딧물, 예, 진딧물 방제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역병이나 이런 거 사실 그 잡기 힘들 때 그거는 미리 리도밀 입제, 뭐 메타실 MG 이런 거 미리 바짝만 할 때 넣어놨었고요. 역병은 사실 치료가 안 됩니다. 역병은. 하지만은 입마름병은 예방도 되고 치료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참깨 입마름병 방제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난해 제가 영상 보여드렸지만은요, 수확할 때 그때까지 이렇게 하이 엽들, 이런 잎들이 병이 안 걸려야 됩니다. 참깨가 많이 수확하려면요, 밑에 있는 이런 넓은 잎들, 이런 잎들이 병이 안 걸리고 잘 버텨줘야지 얘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렇게 순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겨순도 키우고, 요 잎이 하는 역할이, 밑에 하는 잎이 역할이 어떤 뭔가 하면요, 이렇게 잘 보인다 할까? 이렇게. 얘가 역할을 해가지고 요 보이는 요 겨순, 얘를 키웁니다. 얘를. 지난번 제가 그 가지 얘기할 때 설명드렸죠? 같은 원리입니다. 요런 그 가지가 많이 생기는 가지깨들은 이런 하이엽들, 잎 넓은 이런 잎들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마름병 방지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가지 많이 따지 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지 많이 따지 마세요. 많이 따면 안 됩니다. 필요할 것만 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요 잎은 이 늘지가지고, 그죠? 손바닥보다도 큽니다. 이 넓은 잎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해서 요 잎과 연결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 분지화 됐잖아요. 요 가지를 키우거든요. 줄기를. 자, 마찬가지, 요도 보여줄게요. 자, 얘가 하는 역할이 내려가서 여기 있는 겨순을 키우고, 요 겨순에서 자라는 요 잎들이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 새순도 키우지만 여기 맺히는 꽃, 가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 잎도 역할이 이 순을 쭉쭉쭉쭉 키워서 가지를 다 따먹을 정도까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밑에서부터 싹 후퇴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그 잎따기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참깨도 수확할 때까지 밑에 있는 이 하이엽들, 밑에 있는 이 널찍널찍한 이런 잎들이 잘 자라야지, 병이 안 걸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한 3분의 1 정도 잎이 말라가지고 낙엽이 지고 위에 겨우 잎 몇 개 정도 있다 이러면 수확량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참깨 떨어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참깨 농사는 왜 했든 요 잎이,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잎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입마름병약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참깨에 등록되어 있는 병충해별 그리고 작용 기작별, 이걸 다 농약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건 제가 정리해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참고 바랍니다. 예,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거짓말 안 해요. 40일인데 45일 때 되면 첫 꽃이 보이거든요. 조만간에 첫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일 뒤에는 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45일. 참깨는 대략 한 45일만 꽃이 핍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요. 아이고, 제가 품종을 바꿨는데 옆집에 형님이 심고 남는 거라면서 구입한 종자를 주시길래 뭐 괜찮겠다고 심었는데, 아, 제가 참깨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기존에 계속 자가채종한 참깨 키웠는데 품종을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 특성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도 죽고 있네. 에이구, 얘도 한 포기에 맛이 가네요. 한번 뽑아볼게요, 죽는지. 얘는 뿌리가 자라지를 못하네. 특별한 병은 없는데. 아, 뿌리 부분에 잔로병이 왔었네요, 여기. 아이고, 참. 예,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잔로병입니다.